안녕하세요. 상은모입니다. 어린이용 어묵 볶음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린이 거니까 오늘은 제가 사이즈를 좀 작게 썰게요. 자, 양파도 좀 사이즈 좀 작게 썰어주고요. 가루 세로 한 1cm 정도 되게 썰게요. 대파도 조금만 넣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어묵을 좀 썰어주는데요. 어묵은 이게 240g짜리 한 봉지고요. 6장입니다. 네, 어묵은 한 1.5cm 정도 되게 썰어줄게요. 자, 한 번에 어묵은 애들 거니까 또 이게 튀겨진 기름 같은 거 혹시 또 안 넣을까봐 또 엄마들 걱정 많으시죠? 물을 이렇게 끓여서 위에다 한번 흘려주세요. 이렇게 그러면 기름 같은 거 좀 안 좋은 거 흘러내리겠죠? 이렇게 해서 볶아줄게요. 어묵을 볶으려면 식용유를 조금 넣어줄게요. 한 스푼. 이렇게 대파를 좀 먼저 넣고요. 대파의 향을 조금 내줄게요. 대파의 향이 좀 나면은요, 마늘을 약간만 넣어줍니다. 그리고 양파 넣어줍니다. 다른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, 대파와 마늘 향을 먼저 내준다는 거, 이것만 먼저 하면 돼요. 불을 좀 낮춰서 불 이하에서 조금 천천히 볶아줄게요. 여기다가 이제 맛술 드시거나 좀 쓰시면 좋거든요. 한 스푼 줄게요. 어린이 어묵에 이렇게 간장으로 하는 간장 어묵에는요, 중요한 거는 어묵을 좀 많이 볶아주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이게 어묵이 식어서 쫄깃쫄깃하고 맛있거든요. 어묵이 약간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줍니다. 이렇게 어묵이 약간 좀 노릇해졌죠? 그러면은 이제 간장을 넣으면 되는데요. 어묵볶음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거는 제 생각에는 피망 같아요. 피망과 어묵까지 이렇게 볶아놓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. 근데 너무 어린 아이들은 피망의 그 향이 풋고추의 향으로 느껴지니까, 풋고추 향과 똑같으니까 아이들이 그걸 맵다고 하더라고요. 그거를 피망을 또 넣어도 아무리 잘 받아들인 아이들한테는 피망 넣어도 좋아요. 향이 좋거든요. 이렇게 볶아놓으면 노릇하게 볶아졌으면 이제 간을 할게요. 간장을 넣는데요, 간장 많이 넣지 마세요. 약간만 넣으세요. 자, 그리고 올리고당 넣을게요. 올리고당 한 스푼 넣겠습니다. 간장을 못 볶으면 약간 이렇게 약간 노릇노릇할 정도로 볶아놓으면 식어도 맛있습니다. 참기름 약간만 넣을게요.
끝났습니다. 어린이를 위한 어묵 반찬이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 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